안녕하시죠? 예, 지금 돼지 패밀리 넘버원 동영상이 있고요. 넘버투, 이분이 넘버원이셨죠? 넘버원이셨고, 그 다음에 넘버투 그려드렸어요. 그려 올렸고, 이제 패밀리 마지막 넘버쓰리 스케치 들어갑니다. 쓰리 스케치 들어갑니다. 네, 넘버3는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어리신 것 같아요. 네, 넘버3. 아주 장난스럽게 웃으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. 사진 찍으실 때도 제스처를 너무 여러 가지로 치는 바람에 제가 조금 혼동했었어요. 아주 그 뭐라 그러죠? 명랑하시다 그러나? 유머스러운 그런 웃음도 재밌게 지으셨어요. 머리는 짧게 스포츠인데 스포츠가리로 짧게 하셨어요. 여기 저기 머리가 전부 백발이고 흰 머리가 전혀 없으니까 좀 굵은 선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굵은 선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스포츠카리 같이 돼 있죠. 머리가 참 빳빳하신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머리가 너무 그냥 희마리가 없어서 비실비실한데 이런 게 붉은 머리를 빳빳한 머리를 가지신 분 보면 상당히 부러워요. 두분다 스케치 넘버원, 넘버투 다 그리셨는데, 글쎄요, 지난번에도 그 넘버원, 넘버투 그릴 때도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, 어떤 그 돼지라는 명칭의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 패밀리로 이름으로 돼지 패밀리 넘버원, 넘버투 이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. 만약에 그 옛날에 그 시절 야인 시절에서 넘버3였다면은 넘버원이야 뭐 오야지니까 그렇고요. 넘버투면은 상당히 그 지위가 높은 위치에 있고요. 넘버3라 그러면은 행동대원이 되겠죠? 제일 힘든 일 많이 하는 게 넘버3입니다. 행동대원 하시려면 그렇죠? 넘버3 할 만한 체격이고 또 포즈도 그러네요. 덩치도 아주 좋습니다. 덩치 만만하지 덩치 좋습니다. 패밀리 돼지 패밀리 넘버 3. 예. 이 영상도 역시 영상 자체도 이 넘버 3 분 것이죠.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공유라고 있어요. 그 공유 누르시면 어디다 간직하시겠느냐고 물어봐요. 그러면 카톡에다가 간직하면 제일 좋아요. 자기 영상을 카톡에 담으시고. 이 원본은 식당에 와서 찾아가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네요. 앵그러졌는데 이렇게 하면 맞네요. 예. 그러면 저기 식당에서 이 원본 찾아가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하셔서 이 영상을 카톡에 간직하셔서 재밌는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